고려대학교 임종인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임종인입니다. 어제부터 이제 우리 시큐 인사이드가 계속되고 있는데, 전에 이제 뭐 아침에 제가 조차한 모임이 있어서 여의도에서 지금 일로 바삐 뛰어왔는데, 거기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전에 했었는데 그때보다 훨씬 학교에서 하니까 분위기도 좋고 좋은 것 같습니다. 방금 이제 두 번째 날 강연을, 첫 강연을 우리 권태경 교수님께서 해주셨는데, 권 교수님은 뭐 우리 암호라든지 이쪽 그 시큐리티 기술 분야의 대표적인 학자분 중에 하나시고,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릴 것은 이제 우리가 국가 사이버 보안 정책과 싱크탱크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제 아까 그 여의도 모임 말씀드렸던 것은 IBM에서 시큐리티 보드 어드 어드바이저 해가지고 이제 모임을 가졌었는데, 일종의 멘토들 모임이죠. 거기서도 이제 제가 참 느꼈던 거지만, IBM 그 시큐리티 그룹의 디비전의 그 고용 인원이 전 세계 7,500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시큐리티 한 단일 품목하고 IBM 한 회사에서 7,500명을 고용하고 2밀리언의 어떤 매출을 올리고 그랬다고 하는 거 보면, 우리가 이제 시큐리티 애저 비즈니스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만큼 우리 시큐리티가 사실은 우리 시큐 인사이드가 기술적인 우리 하루에서 이제 사실은 이것을 우리 정보보대하고나 같이 주관하고 있지만, 기술적인 측면에서 시작을 했고 지금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큐리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기술을 넘어서 우리가 국가의 어떤 안보하고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면이 크다. 그런 것을 갖다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절감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도, 지난 6월 11일 날 이제 고대에서 일단 그 사이버 시큐리티, 사이버 시큐리티와 관련된 어떤 리서치 센터를 갖다가 하나 그 오픈했어요. 그래서 그 센터를 갖다 오픈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사이버 시큐리티 폴리시 리서치 센터 그것의 역할이 도대체 뭐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롤모델로 삼았던 것이 미국의 CSIS라고, 이쪽 분야에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미국의 이제 국제전략연구소라고 하는 세계 그 싱크탱크, 해마다 그 UPenn에서 평가를 하는데, 거기에서 항상 탑5 안에 드는 싱크탱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싱크탱크가 있는데, 뭐 브루킹스라든지 랜드연구소라든지 이런 거와 더불어서 세계 탑5 안에 항상 드는 건데, 거기서 특히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그 거기서 얘기하는 사이버 시큐리티 여러 가지 폴리시, 국가 정책이 실질적으로 이제 대통령에 반영돼서 대통령의 국정과제로 반영돼가지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어떤 체계적으로 추진됨으로써 어떤 한국과의 사이버 시큐리티가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사례가 지난 8년간 오바마 정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사이버 시큐리티 폴리시 리서치 센터를 갖다가 CCSP를 갖다가 이제 그 오픈한 이유는 벤치마킹 대상이 미국의 CSIS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좀 이따가 그 보면 여기 이제 나오지만, 미국이 이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오바마 대통령이 실제로 취임을 한 것은 2009년 1월이죠, 그죠? 2009년 1월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고 올해 연말까지 이제 역할을 수행할 텐데, 지난 8년 동안 미국이 사실은 어떤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 가능 성장이라고 하는 사회적 화두에 딱 맞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미국이 사실 사이버 시큐리티에 있어서 최강국의 지위를 갖다가 유지할 수 있었고,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됐죠. 그래서 그러한 것의 원동력이 된 것이 아까 말씀드린 어떤 CSIS가 2008년대에 냈던,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냈던 그런 사이버 시큐리티에 관련된 어떤 보고서, 그것을 갖다가 오바마 정부가 채택하고 그것을 갖다가 지난 8년간 꾸준히 시행함으로써, 그리고 차기 정부도 뭐 클린턴, 힐러리 클린턴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힐러리 클린턴이 오바마 정부의 어떤 그 정책을 계속해서 계승하겠다고 다짐하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그 지속 정책의 연속성 같은 건 유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미국 정부에서 우리가 사이버 시큐리티와 관련돼서
미국 연방정부 예산을 190억 달러. 그러니까 다른 분야 예산은 미국의 재정적자 때문에 다 줄이는데 사이버 시큐리티 예산은 190억 달러 해서 대폭 상승을 했고, 특히 이제 거기서 엑스트라로 우리 미국이 사실은 전에 스노든 2013년 스노든 폭로 때문에 다 나왔지만 미국의 대통령 행정명 인심, 그 다음에 플랜 X 뭐 이런 얘기들이 다 나왔는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수행돼가지고 올해 2017년 예산에 오바마 대통령이 올해부터 향후 5년 동안 해마다 30억 불씩 총 150억 불의 사이버 무기 개발 예산을 갖다 새로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걸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뭘 알 수 있냐면, 아, 사이버 문제가 단순한 어떤 뭐 사회 안전이라든지 어떤 크라임이라든지 또 넘어가서 테러, 이걸 넘어서서 국가 안보하고 확실히 연결되는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 보면 미국이 이제 전통적으로 뭐 NSA라든지 CIA라든지 FBI 이런 데서 사이버 시큐리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해왔고,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총괄한 것이 국정원이죠. 그래서 국정원에서 이제 사이버 시큐리티에 관한 것을 총괄해서 이렇게 해왔었는데, 이것이 이제 국가 안보 문제가 되니까, 그리고 뭐 실제로 사회를 갖다가 마비시키려고 하면 과거하고는 달리 우리가 이제 금융 분야 뱅킹 쪽을 공격한다든지 아니면 뭐 의료 쪽을 공격한다든지 아니면 대규모 개인정보를 갖다가 유출시켜서 사회적으로 불신풍조를 일으킨다든지 이런 것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국가 전 분야로 번지게 돼 있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미국이 백악관에다가 사이버 안보 관련된 조정관도 만들고 백악관에서 직접 다루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제 작년에 사이버 안보 비서관을 만들고 그 사이버 안보 비서관이 사실 이제 실무를 갖다가 그동안 해왔던 국정원하고 협력을 해가면서 국가 전체적으로 여기서 인력 양성, 기술 개발, 정책 개발, 그리고 각 분야별로 시행 이런 데 있어서 정보를 공유하고 공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미국이 만든 걸 우리도 지금 따라가고 있거든요. 아직은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이 어떤 관련된 법도, 뭐 우리나라도 예를 들면 사이버 테러 방지법 하려고 그러다가 통과는 못 시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미국처럼 관련된 법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사이버 사령부 요원을 갖다가 지금 6천 명 이 정도로 늘렸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600명 수준이니까 인력도, 여기 이제 많은 젊은 분들이 계시지만 인력도 태부족하고, 그 다음에 예산도 미국하고 비교할 수가 없죠. 그렇게 많이 부족하지만 어쨌든 어떤 사이버 인프라에 있어서는 한국과 미국이 사실은 월드 1, 2를 다룰 정도로 굉장히 우리가 크게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이버 시큐리티에 관한 어떤 중요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책적 지속성, 지속을 통한 뭐 강화 문제라든지 이것은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차기 정부에도 계속해서 중요성이 더 커질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생각한다면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우리 사이버 시큐리티 문제는 단순히 어떤 기술적인 문제를 떠나서 지금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책적 안보적 문제로 격상이 돼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더 이렇게 통합적으로 나가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또 뭐 이따 나오지만 우리 3월 9일부터 15일 사이에 우리 국민들이 전부 다 봤던 게 이세돌이하고 그죠? 알파고하고 어떤 바둑 대결이었죠. 그 바둑 대결을 통해서 우리들은 사실은 아, 뭐 장차 오긴 올 거다. 그렇지만 아직은 뭐 사람이 더 낫겠지 이런 생각을 누구나 다 했었죠. 더군다나 이세돌이니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진짜 미래는 이미 와 있고 뭐 이런 얘기, 윌리엄 깁슨 얘기 있죠. 이 얘기를 실감하게 이세돌이가 정말 겨우 한 판 이겼죠. 그리고 얼마 전에도 그 미국에서 굉장히 공군 교관 중에 베테랑 교관과 그 다음에 AI하고 공중전 게임을 했는데, 공중전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그 베테랑 교관이 한 판도 못 이겼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공군사관학교에서 우리가 저 전투기 조종사를 갖다가 양성할 필요가 있냐? 실제로 전투기 조종사가 없다고 하면, 전투기 조종사가 없다고 하면 지금 공군 전투기가 훨씬 심플해지거든요. 조종사의 어떤 안전 생명과 관련이 없다고 하면 훨씬 심플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우리 사이버 시큐리티 쪽도 마찬가지죠. 사이버 시큐리티 쪽도 그동안은 우리가 주로 방어적인 측면만 생각하니까 뭐 파이어월부터 시작해서 어떤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IPS니 뭐니 해서 굉장히 방어적인 툴들을 많이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난 저도 뭐 올해 고려대학교에 교수로 부임한 지 30년이 됐습니다만은 30년 동안 지속적으로 노력했는데 지금에 와서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는 상당 부분 노력하고 일정 부분 성공했지만 사실상은 실패했다. 왜냐하면 지난 저기 6월 13일 날 그 경찰청에서 한 달 전이죠 벌써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뭐 북한 애들이 사실 지난 2013년에 320의 4배 규모의 어떤 좀비 PC를 갖다 확보하고 굉장히 큰 사건을 저질 뻔 사고를 칠 뻔했는데 겨우 어떤 막았다 이런 걸 경찰청에서 발표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번에 발견한 것은 오래지만 실질적으로 그거 추적해 보니까 1년 반 전에 이미 들어와가지고 1년 반 전에 들어와서 걔네들이 APT 공격을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그걸 갖다 디텍션조차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방은커녕 디텍션도 못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디텍션이 제대로 안 되니 그 리스폰스도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의 어떤 사이버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중요한 것이 사이버 인텔리전스란 말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사이버 인텔리전스. 그러니까 이런 사이버 인텔리전스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침해 사고라든지 침투 징후라든지 이것은 항상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빠르게 이것을 갖다가 인식을 해가지고 그 정보를 갖다가 캐치해가지고 정보를 갖다가 분석을 해가지고 아, 이 적의 의도가 뭔가 단순히 어떤 인텔리전스 차원인가 정말 인트루전 해가지고서는 뭔가 사건을 저지르겠다는 얘기인가 뭐 이런 등등의 의도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이버 인텔리전스 관련된 AI와 결합된 그런 부분이 앞으로 굉장히 커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향후에는 우리 사이버 시큐리티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AI를 갖다가 마치 이번에 그 뭐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벌써 의료 부분에서 IBM 왓슨이라든지 이런 그 의료 쪽 의료 알파고죠 일종의 AI를 갖다가 다양하게 지금 보조도구로 활용하는 것처럼 우리 시큐리티 하는 사람들도 빅데이터 클라우드 뭐 이거 뭐 IoT 이것은 그동안 많이 화두로 있었는데 이제는 AI를 갖다가 우리 보안과 관련돼서 사이버 인텔리전스 분석을 위한 어떤 AI 활용을 굉장히 다양하게 잘 해야 될 거 아니냐. 물론 이제 그것을 위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미국에서 작년에 CISA 사이버 시큐리티 인포메이션 쉐어링 액트라고 하는 굉장히 법을 오바마 대통령이 어렵게 통과시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은 사이버 테러 방지법을 굉장히 노력은 했지만 통과를 못 시켰지만 사실은 민주주의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미국 그리고 올해 영국에서는 사이버 테러 방지법과 비슷한 민간과 정부가 사이버 시큐리티에 있어서 필요한 침해 정보를 갖다가 공유하는 법을 통과시켰거든요. 근데 거기라고 그래서 민간 쪽에서 소위 이제 뭐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프라이버시 애드보키트 해가지고 그쪽 사람들이 말이 없었겠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어떤 프라이버시 그쪽 전문가들하고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같이 어떤 프라이버시 콘서트를 갖다가 서로 디스커션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쪽의 요구를 많이 들어주고 그렇지만 안보는 언제나 가장 중요한 거니까 이 안보를 위해서 법은 통과되어야 된다. 그래서 민간과 정부가 그 정보를 갖다가 침해 정보를 공유하고 그것을 갖다가 잘 AI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분석한 다음에 필요한 각 부분에 나눠져서 공유하는 이러한 시스템을 갖췄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결국은 그런 식으로 차기 정부에서 나가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기 정부에서 그런 식으로 나가려면 우리 이제 여기에는 보면 주로 기술자들이지만 일부 정책에 관심 있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기술하는 분들은 정책적 이슈에 대해서 좀 더 익숙해져야 되고 정책하는 분들은 기술에 대해서 좀 더 익숙해져야 우리가 이제 이 저 사이버 시큐리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저는 잘 풀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미국은 사실은 뭐 작년에
인사처가 해킹을 당해서 중국으로 추정되는 것으로부터 해킹당해서 뭐 수천만 명의 인사 기록이 나간 것까지 해서 2009년 오바마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사실 미국의 많은 기반 시설들이 이미 중국 쪽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APT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이 밝혀져 가지고 뭐 지속적으로 공격받았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 뭐 계속 공격받죠, 그죠? 2009년도에 우리 77 디도스 공격부터도 있고, 우리는 2003년부터 받았지. 근데 지금 미국과 우리하고 차이점은 우리는 사고가 생기면 시끌시끌하다가 대책 발표하고 끝나죠. 그 대책이 사실은 지속적으로 어떤 추진되는 데 있어서는 어떤 동력이 약해요. 동력이 약해요.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얘기한 것처럼 큰 로드맵이, 8년간의 로드맵이 그려져 있었고, 그것이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직접 그걸 하다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했기 때문에 그것이 추진될 수 있었다. 그래서 저는 그 우리 이제 싱크탱크를 오늘 설명하라고 이제 우리 이기택 대표한테서 저 프로포즈를 받았는데, 제가 하면서 우리가 어쨌든 그런 좋은 안을 내서 이제 우리 시큐리티 커뮤니티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협력을 해가지고 차기 정부에서는 이런 사이버 시큐리티 부분이 지속적으로 이게 잘 수행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얘기한 대로 여기 보면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이 대통령 하에 사이버 시큐리티 코디네이터를 둬가지고요. 고치고, 그 다음에 요것을 때 우리 이제 사이버 안보 비서관 같은 거죠. 여기다가 뭘 하나 둔 다음에 모든 정부의 각 부처에서 요것을 갖다가 하는 것을 갖다가 총괄 조정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다른 점은 우리가 이제 사실은 요번에 사이버 테러 방지법을 통해서 민간의 정보를 갖다가 그 정부하고 공유해서, 왜냐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사이버 위협 정보라든지 이런 것은 보면 약 80% 이상이 민간 쪽에서 나오거든요. 민간 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민간 쪽 정보하고 그 다음에 정부의 정보하고 사실은 같이 섞여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AI라든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잘 분석을 해야 사실은 제대로 된 어떤 위협 정보가 나오는데, 그 위협 정보를 갖다가 사실은 그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했어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잘 어떻게 보면 돼서, 결국은 여기 보면 NKIC이라고 하는 국가 사이버 보안 및 통신 통합 센터라는 걸 NKIC이라는 걸 만들어서 여기에서 민간의 각 정보가 정부 사이드로 전부 들어오게 해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이제 분석해서 전체적으로 공유 및 공조를 할 수 있다. 이것이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야겠다, 이런 걸 갖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뭐 단번에 된 게 아니고, 제가 얘기한 것처럼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에 취임하고 2010년에 내셔널 시큐리티 스트래티지 해가지고, 특히 여기서 사이버 시큐리티와 관련된 문제를 국가 아젠데로 올려가지고 2010년에부터 해가지고 5년간 시행하고, 또 5년 후에 작년 2월 달에 또한 내셔널 시큐리티 스트래티지에서 사이버 시큐리티와 관련된 문제를 갖다가 굉장히 자세히 놓죠.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이것이 우리가 영토, 영해, 영공, 우주, 그리고 사이버. 그래서 이 사이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든 공간이지만, 우리 사람이 만든 공간이지만, 우리 사실 여기 계신 특히 젊은 분들은 깨어나서 자기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사이버에서 보내고 있죠. 그죠? 뭐 SNS도 하고 뭐 검색도 하고 뭐 뭐도 하고 전부 스마트폰 갖고 일하면서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갖다가 사이버상에서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에 있어서도 사실은 저도 뭐 엊그저께 뭐 쿠팡에서 뭘 하나 샀지만, 지금 롯데백화점의 가장 큰 적수는 쿠팡이죠. 쿠팡이 작년에 매출이 1조가 넘었지만 몇 년 내로 사실 롯데 지금 오프라인 매장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명동 롯데백화점인데, 그것을 갖다 뛰어넘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거기는 성장률이 거기 0이고 이쪽 쿠팡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뭐 3, 40% 계속 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뭘 얘기하냐면, 이미 사이버 스페이스는 우리 사람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라든지 모든 것이 다 여기서 일어나고 있고, 드디어는 이제 아까 제가 사이버 안보 문제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여기서 사이버 전쟁 문제가, 사이버 전쟁이라는 것이 진짜 전쟁의 한 형태로 돼가지고 지난 5월 달에 나토에서 나토의 어떤 룰5를 그 자기네들 규칙을 개선해가지고 사이버도 전쟁의 한 형태다. 그래가지고 나토 회원국 중에 한 나라가 사이버 공격을 받으면 전체적으로 콜렉티브 디펜스에서 집단 방위 시스템을 갖다 가동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이버가 진짜 이제 전쟁의 한 형태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뭐 그 우리 언론에도 나왔지만 지난 4월 달에 오바마 대통령이 IS에 대해서 왜 사이버 커맨드, 사이버 사령부는 맨날 인텔리전스만 하고 공격을 하지 않느냐, 사이버 어택을 해라 하고 직접 지시했다는 게 나왔죠. 그죠? 그래서 이제 향후에 우리들이 미래전은 사이버전이 될 거라고 많이 느끼고 있지만 이미 사이버전은 이미 현실화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우리가 사이버 시큐리티에 있어서 사이버 보안이라고 많이 그동안 번역을 해왔지만, 또는 일부에서는 안보라고 얘기도 하지만 진짜 사이버 디펜스, 이제 고대 그 우리 정보보호대학원 산하에 사이버 국방학과라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2011년에 처음 만들었을 때는 사이버 국방학과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 근데 이제 영어로 디펜스가 그 국방이죠. 그죠? 예. 그래가지고서는 요 최근에 어떤 다국 미국의 어떤 유명한 그 보안회사가 자기들 그 초창 강연을 하는데 캐치프레이즈가 Beyond Cyber Security, 사이버 디펜스, 그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5년 전에는 사이버 디펜스란 말이 굉장히 낯선 단어였는데 지금에 있어서는 아주 이제 앞서 나가는 상징적인 단어가 될 만큼 이 사이버 문제가 진짜 국가 전체의 문제가 됐다.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정책적인 마인드를 좀 더 갖춰주면 좋겠다 정도 그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받아서 미국 DOD, Department of Defense죠. 그죠? 국방성에서 이런 사이버 디펜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전략을 발표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전쟁이라고 하면 전쟁을 이기려면 전략 전술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 네, 그래서 그동안 소극적으로 하면 군의 C4I라고 하는 군의, 요즘에 군의 모든 것은 지휘통신망 C4I라는 걸 통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군의 어떤 네트워크를 방어하는 걸 넘어서 가지고 어떤 중대 결과를 초래하는 명토와 이익을 보호한다. 이게 결국은 이제 우리 여러 번 얘기하는, 어제 박영일 대표도 얘기했지만 국가 기반 시설들이죠. 그죠? 예, 우리가 댐이라든지 금융 시스템이라든지 교통 시스템이라든지 이러한 국가의 국가 기반 시설들, 그런 것들이 미국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나온 것처럼 군사 작전으로 올라간다 이거죠. 사이버 오퍼레이션, 그래서 군사 작전으로 올리고 이것을 위한 사이버 전력 제공, 즉 사이버 어택이라고 하는 것을 직접 이제 검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 사이버 공격이란 걸 하면, 공격을 하려면 무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사이버 무기 개발 플랜 X라고 해서 사이버 무기 개발을 위한 계획을 갖다 만들었고, 그것이 이번에 이제 정식화돼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년에 30억 불씩 5년간 150억 불의 사이버 무기 개발을 예산하고, 그다음 전쟁을 하려면 지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사이버 맵.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사이버와 관련된 저 사이버 지도를 갖다 만드는 그러한 것까지 착착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처럼 뭐 전 세계를 갖다가 지킨다는 건 할 수 없지만 우리 한반도하고 한반도 주변에 대해선 우리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어떤 것에 미국과 협조해 나가면서 우리의 어떤 사이버 자주국방과 관련된 역량을 갖다가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 계신 분들이 좀 더 큰 시각으로 사이버 문제를 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요게 스노든 때문에 나온 거지만 오마정부 2014년 보면 PPD 20 해가지고 여기에 보면 공격적 사이버 작전, 그죠? 오펜시브 사이버 오퍼레이션 얘기가 나왔고, 이걸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잠재적 타겟을 갖다가 식별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위해서 이제 민간과 적극적으로 수행을 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언론에도 얼마 전에 사이버 예비군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죠? 사이버 리저브에서 사이버 예비군이라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흉내만 낸 거고 군대 갔다 온 친구들 그냥 육체적 훈련 대신 사이버로 조금 훈련하는 그 정도 얘기만 했지만,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결국은 사이버와 관련된 인력의 거의 90% 가까이는 민간에 있잖아요. 그죠? 민간에 있으니까 민간에 있는 이러한 유능한
사이버 인력을 갖다가 어떻게 잘 활용을 해서 민간군이 같이 협력해가지고서는 국가의 어떤 사이버 어떤 역량을 갖다가 강화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전부 다 어떤 정책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갖다가 지금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이런 부분이 이제 아직은 못하고 있지만 저는 적어도 차기 정부에서는 어떤 청와대하고 국정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 여러 가지 부처들이 잘 협조를 해가지고 해낼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여기 계신 젊은 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법들을 하려고 했는데 이 법들이 특히 잘 안 됐어요. 여기 보면 특히 CIS 해가지고 사이버 시큐리티 인포메이션 쉐어링 액트, 그래가지고 사이버 시큐리티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는 정보공유법이 사실은 아까 얘기한 대로 정보를 공유하려고 하면 개인들의 개인정보가 정부적으로 가고, 그럼 개인정보가 개인정부적으로 가면 정부가 혹시 서베일런스 감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민간단체하고 많은 협력을 해가지고서는 작년에 드디어 여기 보면 CISA가 이거 다 합쳐져가지고요, 사이버 시큐리티 인포메이션 쉐어링 액트가 2015년에 상하원을 통과해가지고 입법이 됐죠. 그게 정말 부러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저같이 이제 시니어들 뿐만 아니라 하여튼 우리 사이버 시큐리티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관계인과 협조해서 저는 이제 올해가 안 되면 뭐 차기 정부에서라도 반드시 어떤 이러한 관련된 입법이 성공해서 법적인 근거에 입각해서 우리 사이버 시큐리티가 지속 가능하게 그걸 체계적으로 수행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을 보면 여러 가지 법을 갖다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다음에 각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우리 사이버에 있어서는 사람이 곧 무기죠, 그죠? 사람이 힘이기 때문에 어떻게 인력을 갖다 제대로 양성할 것이냐, 그리고 관련된 표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 역량들을 갖다가 뭐 얼마 전에 보면 삼성에서 삼성 소프트웨어 사업부가 해보니까 사람은 뭐 3만 명 가까이 해가지고 구글보다 더 많이 뽑았는데, 테스트해보니까 이거 역량, 구글 역량에 미치는 사람은 5%밖에 안 돼가지고서는 그냥 소프트웨어 사업부 해체했다는 얘기를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이버 시큐리티에 있어서도 전에는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해서 워낙 대부분이 모르니까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해서 아는 자와 모르는 자 이렇게 두 단계로 갈려졌었는데, 이제는 다들 중요한 거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이버 시큐리티에 있는 사람들도 역량을 제고시키고 그 다음에 그 역량을 갖다가 평가해서 레벨별로 배치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이 미국에 있어서 여러 가지 법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90억 달러 예산을 갖다가 올해 얘기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했고, 특히 이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또 6,200만 달러를 갖다가 투입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돈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이 정도까지는 안 되겠지만 저는 우리 사이버 시큐리티에 있어서는 우리가 특히 북한, 그리고 특히 중국, 러시아 뭐 이런 것으로부터, 더군다나 이제 일본도 지금 사이버 전력을 대폭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부터 위협을 받기 때문에 차기 정부에는 더 이 부분이 더 커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지금 대통령께서도 이공계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안보 특보로 일했지만 뭐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해서는 항상 말씀을 하실 때 언급을 빠뜨리지 않으시죠. 그래서 그런 기조가 차기 정부에도 계속 유지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오바마 정부에서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앞으로 나갈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갈 길을 보면 이게 체계적으로 R&D 계획을 추진하고요. 그 다음에 사이버전과 직접 관련성이 증가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말한 무기 개발과는 플랜X라든지 실제로 사이버 디펜스, 단순한 방어를 넘어서 가지고 우리가 핵 억제력, 북한이 지금 사실은 핵을 자꾸 개발을 하려고 애쓰는 것은 북한이 뭐 핵을 가지고 직접 미국을 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네도 핵이 있다 이거죠. 핵이 있으니까 우리 건드리지 말아라. 일단 그것은 억제력 차원이거든요. 억제력 차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사이버와 관련된 사이버 억제력을 확보해서 우리나라를 갖다가 만약에 사이버로 건드리면 우리도 가만히 안 있겠다, 이런 억제력 개발 차원에서 사이버에 대한 역량을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그런 얘기를 자주 들어요. 북한은 인터넷도 제대로 보급이 안 되고 뭐 저 IT하고 연결된 게 인터넷과 연결된 게 거의 없는데
만약에 북한이 우리를 사이버로 공격하면은 우리는 북한을 뭘로 사이버로 공격합니까? 반격을 합니까? 그러면서 저한테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군에 있는 분이 사이버 반격을 하려면 북한 애들 그냥 억제력을 하려면 북한 애들이 사이버로 공격받는 거에 대해서 공포감을 느껴야 되는데 그게 없지 않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건 굉장히 단견이다. 왜냐면 북한은 중국과 상호방위 조약이 있고 우리나라는 미국과 상호방위 조약이 있거든요. 일단 유사시에는 중국과 북한이 한편이고 우리나라는 미국이 한편이에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중국은 자동 개입을 하게 되고요. 중국은 자동 개입을 하게 되고 그러면 북한이 군사적 목표로 우리나라를 공격하는 건 뭐 전쟁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아니고 만약에 군사적인 목표를 넘어서서 민간 주요 기반 시설들 이거에 대해서 함부로 공격하면 민간에 엄청난 피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 있어서는 억제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사실은 거꾸로 우리가 중국은 지킬 게 많거든. 중국은 지킬 게 많거든.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어떤 억제력이 돼가지고 중국이 북한을 갖다가 자제시키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러한 사이버 억제력 개발 차원에서 이런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사이버 전장지도라든지 사이버 훈련장이라든지 인력 개발과 관련된 여러 가지가 중요하고 이거 융합 무기 체계, 그 다음 내부자 대응. 여기 보면 요즘에 모든 무기들, 심지어는 우리나라 킬체인 얘기 많이 나오는데 어떤 이지삼이라든지 무궁화위성이라든지 군사위성도 전부 다 실질적으로 해킹이 가능하다는 것이 다 밝혀졌기 때문에 이런 데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감내성을 갖다가 증가시킬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지금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있어서도 뭐 마찬가지로 취약성을 최소화시키고 여러 가지 이제 상황 인지 역량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군 지휘관이라든지 아니면 뭐 국정원에서도 대테러 센터 하고 막 그러지만 그 대테러 센터가 실제로 뭐 사이버 테러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테러까지 전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또 높은 사람들은 이러한 IT나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해서 중요한 건 알지만 실질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현 상황이 얼마나 위중한지 이런 걸 옆에 스텝진이 있지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상황을 갖다가 빠르게 인지하고 결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관련된 문제들이 쭉 여기 나오죠. 그죠? 특히 그러고 사이버 공격 무기 연구 이런 부분이 있죠. 시간이 많이 됐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한테 아까 말씀대로 CSIS에서 이런 걸 2008년도에 Securing Cyberspace for the 프레지던스 해가지고 이게 제안을 했고요. 이게 받아들여져가지고 오바마 정권이 출범하면서 이 지금 보면 지난 8년간 쭉 이것이 잘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러운 일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최상의 수준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역량 구축하고 책임을 범정부적으로 민간군이 같이 한다. 그 다음에 정보를 공유하고 그 다음에 혁신을 우리가 사이버는 정말 변화가 큰 분야죠. 그죠? 이렇게 변화가 많으면 위기도 있지만 위기는 바로 혁신과 기회를 가져오죠. 그래서 그런 걸 잘 활용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여러 싱크탱크들. 여기 뭐 브루킹스라든지 CSIS라든지 뭐 이런 랜드 연구소라든지 이런 데가 정말 열심히 했죠. 그래 가지고 여기 보면 브루킹스, 채트마우스, CSIS, 카네기 평화재단 이런 데가 국제 안보적 관점에서 우리 사이버 시큐리티를 굉장히 열심히 연구하고 아젠다로 만들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하고 의회에 건의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국가에 있어서 사이버 역량을 강화시켰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의 어떤 사이버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드 파워보다 사실은 이 소프트 파워가 더 큰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도 그런 지혜를 좀 배우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저도 뭐 학부 때 수학을 하고 실제로 뭐 암호를부터 시작을 했지만 우리가 수학 컴퓨터 공학 중심으로 됐지만 최근에는 정치외교학, 법학, 인문사회학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 융합 학문으로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이버 시큐리티 하는 쪽에서는 결국은 여기 우리 정보보안과 학생들도 많이 있을 텐데 이렇게 다양한 부분을 배워야 되겠다. 실제로 고대 사이버 국방과 학생들도 뭐 정외과라든지 심리학과라든지 뭐 저기 경영학과라든지 이런 데 부전공을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융합적 지식을 갖춘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대로 6월 11일 날 우리가 CCSP라고 하는 이런 센터를 갖다가 많은 분들을 모시고 개설했고요.
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한국의 글로벌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어떤 트렌드에 발을 맞춰가면서도 우리 한국에 좀 더 커스터마이즈된 정책 개발을 하는 민간 싱크탱크를 만들자. 그런 것을 목표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런 센터를 만들었고요. 이 센터가 이제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민간 차원에서 정말 국가를 위한 사이버 시큐리티 이런 폴리시를 갖다 내는 싱크탱크를 우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교수님들이 있고 지금 여기 안보연구실부터 법정책연구실, 개인정보보호연구실 다양한 연구실들을 만들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 목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야별로 많은 뭐 정책을 내놓지만 이것을 통합하고 융합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정부 정책 게 반영되고 의회를 통해서 국회를 통해서 법을 만들고 함으로써 우리 사이버 시큐리티가 단순한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서 안보 문제가 됐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사이버 안보 역량을 강화시키는데 일조를 하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제 커리큘럼 같은 것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 계신 분들은 특히 학생들은 고대생도 있고 고대생 아닌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고대 아닌 분들은 이제 가서 와서 시간 되면 같이 청강도 하고 그렇게 하고 또 얼마 전에 저도 이제 연대 그 교수님들 만나서 같이 학점 교류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많은 서로 간에 학점 교류도 하고 우리나라의 사이버에 있어서 정책적 과목이 열리는 학교가 많지 않은데 와서 또 청강도 하고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에 있는 지금 우리가 국내 협력은 물론이고 외국에 있는 지금 많은 그 싱크탱크들 아까 말한 카네기 평화재단이라든지 CSIS라든지 아니면 해마다 사이콘을 여는 나토의 나토 부설 사이버전 연구센터 있지 않습니까? 탈린에 있는 거 그런 데라든지 이런 데하고 협력을 지금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정책적인 면이 굉장히 중요하다. 기술과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도리어 그 기술 개발을 갖다가 촉진시키고 뒷받침한 정책 개발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번에 만든 사이버 시큐리티 폴리시 센터가 CCSP가 앞으로 여러분들 기대에 부응해서 이러한 역량을 통합하고 국가 사이버 시큐리티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영역을 또 굉장히 다양하게 해야겠다. 만약에 우리가 단순히 R&D하고 컨설팅만 하고 관제만 한다고 하면 그 IBM 말씀드린 시큐리티 비즈니스가 7,500명이나 될 수가 없겠죠. 그죠? 굉장히 어떤 영역을 갖다 다양화시키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이버 시큐리티 영역을 갖다가 우리가 다양화시키겠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한국이 뭐 말이 IT 강국이라고 하지만 사이버 시큐리티에 있어서는 사실은 우리가 침해당한 경험은 많은데 이제 어려운 것은 그걸 갖다가 대개 수사 차원으로 하다 보니까 국정원하고 그 다음에 경찰에서 대개 수사하고 끝내요. 근데 국정원은 그 정보기관 특성상 해서도 안 되지만 결국은 자기네들이 가진 많은 노하우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사실은 직접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천상 미래부나 키사를 통해서 내다 보니까 이게 어쩌면 힘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차기 정부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대외 창구를 미국에서 엔킥이라든지 백악관에서 한 것처럼 좀 더 이렇게 내부적으로 범정부적으로 국가 전체의 어떤 사이버 안보 역량이 공유와 공조가 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이제 CCSP가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저도 이제 뭐 이쪽 분야 원로니까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